탕탕탕. 왜 봐봐요? 셔틀이 너무 앞에 있어. 그러니까 중심이 계속 뒤로 가. 셔틀이 있는 쪽으로 발이 맞춰서 가야지. 근데 셔틀보다 몸이 더 빨리 가니까 셔틀 있는 쪽 못 가네. 발 치려고 하면 이 상태에서 그냥 걸려도 되니까 손목이 눌려져요. 근데 지금 너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세게 치니까 걸리네. 내 공을 여기다 둬야 내가 턱 치면 넘어가는데 너무 앞에 있는 상태에서 눌러버리니까 지금 타점이 어디? 아래서부터 손목을 더 누르니까 당연히 걸리네. 내 팔을 더 위로 올려줘야 손목을 눌러주면 안 걸리네. 하나 둘 셋 기다려. 하나. 그렇지. 미리 돌려가면은 상대방이 이미 드롭인 걸 알아요. 왜냐면 뒷스윙이 너무 천천히 가. 그러니까 한순간에 빠르게 톡. 떨어지기 전에 스윙 먼저 하면은 이게 팔이 저절로 펴지는데 맨날 점프 따로 스윙 따로 하니까 위로 치는 게 어색한 거야. 이거 봐. 지금도 맨날 이렇게 쳐. 그게 아니라 이걸 이제 펴주는 연습을 해야지. 자, 일단 오랜만에 운동이라 벌써 힘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가볍게 드롭을 먼저 해볼게요. 몸 풀기로 가볍게. 자, 준비. 일단 한쪽만 시작. 나. 자, 가볍게 다시. 하나, 둘, 셋. 나. 면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 둘, 셋. 나. 그렇지. 자세. 흔들리면 안 돼. 그렇지, 봐봐요. 흔들리지 말고 따다닥 멈춰서 지금 면이 여기서만 뻗어서 팔 폈을 때 손목 다시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나 하나, 둘, 셋, 나 턱. 자, 퍽 소리 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발 닫고 스윙 따로 해서. 자, 다시 준비. 시작. 하나, 둘, 스톱. 봐봐요. 얘 좀 더 올려야지. 그리고 빨리 돌려서 톡. 근데 여기서 너무 세. 가볍게 톡. 톡. 힘 풀어서 치는 거는 진짜 잘 달아요. 힘, 라켓 너무 꽉 잡지 말아요. 봐봐요. 발 닫고 스윙하면 안 돼. 기다렸다가 돌려서 스윙. 그렇지. 준비. 중간에 끊어봐요. 톡. 그렇지. 자, 발 따라서 중간에 끊어봐요. 여기로. 내가 보내야 되는 곳 보면서. 그렇지. 발이 셔틀 있는 쪽으로 나가서 톡. 다시. 하나, 둘, 셋. 톡. 하나, 둘, 셋. 톡. 그렇지. 오. 코스 좋았어. 자, 다시 가볍게 몸풀기로 반대. 시작. 하나, 둘, 셋. 잔발이 많으면 안 돼요. 탕, 탕, 탕. 왜, 봐봐요. 셔틀이 너무 앞에 있어. 그러니까 중심이 계속 뒤로 가. 셔틀이 있는 쪽으로 발이 맞춰서 가야지. 근데 셔틀보다 몸이 더 빨리 가니까 셔틀 있는 쪽 못 가네. 자, 공 보고 셔틀 있는 쪽으로 발 맞춰. 툭. 다시. 공 있는 쪽으로 맞춰요. 툭. 왼손 더 위로 짠. 툭. 그렇지. 왼손 짠. 그렇지. 왼손이 중심이 받치고 너무 앞에 두지 않게. 내 위에. 내 머리 위에. 툭. 살살. 하나, 둘, 셋. 툭. 더 살살. 봐봐요. 내가 살살 친다는 느낌에 공이 이만큼 오죠. 그러면은 거기서 힘을 더 풀러줘. 자, 완전히 더 살살. 다시 기다렸다가 살살 톡. 더 중간에서 손목 끊어봐. 그렇지. 여기서 끊어봐. 준비. 위에서 끊어봐. 그렇지. 근데 면이 어렵죠. 가볍게 몸풀기가 아니죠.
그냥 드롭이 어려울 수도 있어. 자세 잡고. 근데 잘 치려고 하면 이 상태에서 그냥 걸려도 되니까 손목이 물려져요. 근데 지금 너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세게 치니까 걸린. 내 공을 여기다 둬야 내가 톡 치면 넘어가는데 너무 앞에 있는 상태에서 눌러버리니까 지금 타점이 어디? 아래서부터 손목을 더 누르니까 당연히 걸린. 내 팔을 더 위로 올려줘야 손목을 눌러주면 안 걸린. 클리어 치듯이 여기지. 클리어는 뒤에지. 뒤에 손목이 펴지는 게 클리어고 펴진 상태에서 눌러주는 게 드롭이랑 스매시야. 너무 오랜만에 해서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여기. 근데 지금 계속 타점이 너무 나는 여기서는 다 저도 걸려요. 알겠죠? 뒤에서 손목 연습하고 있을게요. 자, 드롭만 잘해도 강약 다 되는 거니까 안 힘들어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기다려. 하나, 둘, 셋. 기다려. 하나. 그렇지. 미리 돌려가면은 상대방이 이미 드롭인 걸 알아요. 왜냐면 뒷스윙이 너무 천천히 가. 그러니까 한순간에 빠르게 톡. 그렇지. 자, 상대방이 모르게 톡. 그렇지. 조금 길어도 되니까 안 뜨게만. 그렇지. 좀 길어도 되니까 코스 보고 안 뜨게. 조금 떠. 자, 길어도 되니까 안 뜨게. 더 눌러줘. 자, 그의 중간.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요. 자, 그의 중간을 찾아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오, 좋아. 하나, 둘, 더 살살. 다시. 하나, 둘. 내 몸을 더 띄어서 손목 더 써요. 내 몸을 더 띄어서 팔을 더 높이면은 손목을 더 쓸 수 있는데 점프하고 그 다음에 팔 피면은 똑같아요. 그냥 서서 치는 건 타이밍이 중요해. 그렇지. 그냥 서서 쳐봐요. 그냥 따라가서 팔 안 바꿔도 되니까 투. 그렇지. 점프 안 해도 되니까 따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나가면은 중심이 뺏겨버려. 세워서. 그렇지. 자세 안 뺏기게. 그렇지. 오, 좋아. 자세 안 뺏기게. 그렇지. 자, 자세 안 뺏기게. 투. 다시 왼손 더 위로. 투. 셋. 어깨 열고 기다렸다가 투. 왼손 더 위로 짠. 그렇지. 왼손 항상 중심 잡혀야 돼. 그렇지. 왼손 중심 잡혀야 돼. 그렇지.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 잘해. 잘했어. 복식할 때는 길어도 상관없어. 근데 아무리 짧아도 붕 떠서 짧게 오면 아무 소용 없어. 길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각이 떨어져. 그렇지. 갇힌데 상체가 흔들리면 이 상태에서 눌러줘야 돼. 그렇지. 눌러줘야 돼. 근데 얘 먼저 내려오는 경우면 손목 먼저 누르면서 팔이 내려와. 그렇지. 잘했어. 바꿔주세요. 똑같아. 똑같은데 얘가 안 벌려지면 어려워. 자, 나갈 때 어깨 확실히 열어놓고 부드럽게. 면이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 둘. 그렇지. 항상 코스 보는 연습. 투. 오케이. 자, 손목 누르면서 부드럽게. 그렇지. 좀 길어도 되니까 각도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다시. 팔 펴줘야지. 그렇지. 미리 쳐줘야 안 걸려. 위에서. 그렇지. 미리 쳐줘야 안 걸려. 위에서. 그렇지. 자세 잡아놓고 위에서 손목. 내가 보내고 싶은 쪽으로 드롭이 가야 성공이에요. 기다렸다가. 나 여기로 치고 싶었어요? 기다렸다가. 나.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이제 여기서 아주 조금만 앞에. 아주 조금만 앞에. 자,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위에서 손목이 써져야 돼.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잡을 잡아놓고 미리 돌리면 안 돼. 자, 상대방이 알 수 있게 미리 돌리지 말고 한순간에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툭. 그렇지. 기다려 기다려 스윙. 다시 기다렸다가 스윙. 됐어.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손목 어디? 하나 둘 셋 바깥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더 위에서 더 위에서. 마지막 공이었는데 헛스윙으로. 자,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바로 자세 잡아. 그렇지. 잘. 이 정도면 아주 훌륭. 예전보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칠 때는 가운데, 여기서 칠 때도 가운데. 안정적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제 이기려면은 끝으로 보낼 줄 알아요. 이거 많이 연습해야 돼. 알겠어. 왜냐면은 점프 다 해놓고 팔 피려고 하니까 당연히 맨날 여기서만 쳤어 그래. 떨어지기 전에 스윙 먼저 하면은 이게 팔이 저절로 펴지는데 맨날 점프 따로 스윙 따로 하니까 위로 치는 게 어색한 거야. 이거 봐, 지금도 맨날 이렇게 쳐. 그게 아니라 이걸 이제 펴주는 연습을 해야지. 그래야 타점이 높아져. 수고하셨어요.